도달했을 때는 아 끝났다 끝났다라는 생각 있었고 이제 제가 걸어가야 할 거리가 0km라는 것에 대한 그 비움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감격은 아침에 출발할 때 모든 감정들이 많이 북받쳐 올랐던 것 같아요. 좀 당혹스러운데요? 너무 많이 나와 계셔서? 그게 어떤 감정일까를 좀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뭐 수영을 하거나 마라톤을 할 때도 끝나갈 지점에 그 사점이나 몸에 에너지가 다 떨어졌을 때 몸에 힘이 다 빠진 순간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너무 춥고 혹시 손발에 동상이라도 걸리지 않을까 되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다치지 않은 몸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루가 이렇게 무섭고 춥고 떨리고 두려운데 어떻게 1000km가 넘는 길을 걸어왔을까 라면서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출국 전부터 이미 다 받아들이고 간 것들이고요. 그냥 다른 스타일의 등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영석 대장님 2004년 등반하셨을 때 좌표를 가지고 가면서 봤는데 어떤 심정으로 이 구간을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팀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있고 혼자이기 때문에 또 느낄 수 있는 순수한 저만의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기요? 시작부터 그런 생각을 했으면 거기까지 가 있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올려 올려. 저는 남극 자체도 170m 고도에서 시작해서 2840m까지의 거대한 하나의 큰 산을 오른다라는 생각으로 이 과정을 준비했고 체력적으로 내가 남극에서 하루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는 곳이 산에서 등산을 하면서 밖에 없기 때문에 산에서 한 걸음을 견뎌내는 그런 경험과 그런 노하우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산을 시작할 때의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산을 배웠는데요. 산에 다니는 선배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100번을 해도 안 되는 일이 불과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 한 번을 붙잡는다. 라고 말씀해주셨던 게 제일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20년 정도 산에 다녔다면 그때 겪었던 경험과 고통들이 50일 동안 압축해서 매일매일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서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되게 한파인데 따뜻하시죠? 여기 한국 한파라고요? 네. 네, 좀 더워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덥다, 한국. 밖에 나가면 추운데. 영하 20도라네. 20도면 평균 기온을 밑도네요. 아, 그게 그렇게 되네.